명란 바게트 먹을까? 꼭 먹어봐야 되는 빵이래. 이 영자가 빵이 맛있어봤자 빵이지라고 생각했던 날 반성하게 만들더라. 홍사운드. 성심당의 명란 바게트를 먹어보겠습니다. 장난 아니죠? 명란이 듬뿍 있는 것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 이 위에도 명란이 쫙 깔려 있고 이 안에도 명란이 쫙 깔려 있어요. 그래서 명란 향이 장난 아닙니다. 뭐야 이거? 김을 조심하세요. 특히 데이트하러 성심당에 갔는데 바게트 빵을 먹으면 김을 조심하세요.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. 명란젓이 좀 적절히 짭짤합니다. 그래서 한입 베어물면 일반 빵보다는 조금 짭짤한데 싶은데 진짜 맛있어요. 약간 프링글스 정도의 그 짭짤함이거든요. 프링글스보다 조금 덜 짜거나. 진짜 맛있다. 이거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약간 일부러 가서 먹어볼 만한 빵인 것 같아요. 좀 대전에 있다 보니까 눅눅해졌는데 이게 맨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가면 갓 구운 바게트를 먹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거기 현지 주민 아주머니께서 추천해 주신 건 포장은 자르지 말고, 왜냐면 갓 구운 바게트를 자르면서 이 명란이 많이 이렇게 떨어진대요. 그리고 다 부서지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먹을 거 아니면 그냥 원형 그대로를 포장해 달라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잘라서 이렇게 포장을 해오면은 빵이 좀 더 빨리 마른대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가시면 통으로 포장해 오실 거면 통으로 하고 그 2층 가면 되실 수 있거든요. 그럴 거면 잘라서. 저희 원래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하나 사면 후회할 거니까 무조건 두 개 이상 사가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세 개를 사왔습니다. 갓 구운 걸 먹으면 진짜 바삭바삭 부드러워서 진짜 맛있고, 또 지금도 나름 약간 이제 빵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바게트의 살짝 질김?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풍미랑 그런 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맛있습니다. 짜잔! 이 안에도 명란이 위아래로 꽉 차 있습니다.
명란은 밥도둑이니까 밥이랑도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요? 짜잔짠짠짠. 빵 위에 밥을 딱 얹어서.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엄청 잘 어울리고 이러지 않거든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짭짤하기 때문에 간이 됩니다. 괜찮아요. 괜찮다고 해야 되나 이걸? 근데 어차피 빵이 밥이잖아요, 그죠? 밥 하나에 남겨놨다가 일단 먹으면서 떨어지는 명란들을 얘로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두둔. 명란 바게트에 고소한 마요네즈를 뿌려 먹으면 어떨까요? 맛있는데 뭐 엄청 시너지를 내는 느낌은 아니에요. 그냥 그렇습니다. 밥이랑 먹어요. 살짝 애매하게 남은 빵 위에 마요네즈를 슈어 뿌려서 먹는 거죠.
진짜 맛있습니다. 완전 추천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